세계의 인구는 정말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2731년의 지구는 1제곱미터당 사람 한 명으로 매우 붐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토머스 멜서스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100년간 지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8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대로 미래의 지구는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였던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써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식량의 생산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량의 공급은 직선의 형태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언급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식량의 공급이 인간의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멜서스는 인류가 인구를 제한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가난과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죠. 이것이 바로 멜서스 트랩입니다. 멜서스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내용은 근검절약에 관한 멜서스의 가치관이 잘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문장을 지금 바라보면 모든 측면에서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식량의 공급이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멜서스의 주장은 토양 속에 함유된 질소화합물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옵니다. 식물의 성장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사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미노산은 바로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대기 중의 질소분자 함유량은 무려 78%에 이르지만 질소분자는 삼중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식물은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오직 질소화합물의 형태만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질소화합물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는 강력한 전기적 작용으로 공기 중의 질소분자의 결합을 끊어내고 질소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소화합물은 비에 의해 땅으로 흡수됩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번개가 치길 기대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번개는 실제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토양 질소 고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질소화합물이 합성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미생물입니다. 완두콩과 클로버 등의 콩과 식물 뿌리에는 식물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질소화합물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식물은 이것을 이용해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식량의 생산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멜서스의 생각은 자연의 질소화합물 공급 제한이라는 나름의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을 새똥이 더럽히기 전까지 말이죠. 멜서스의 예상대로 1800년대 중반 유럽은 토양의 질소 부족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페루의 섬들에 쌓여 있었던 구아노, 즉 새똥이었습니다. 1840년대에 처음 미국에 소개된 페루의 구아노는 기적의 비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구아노에는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땅에 부족한 질소를 바로 충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똥은 곧바로 미국과 유럽의 초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구아노의 중요성을 알게 된 열강은 군사력을 행사하며 구아노가 있는 수백 개 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깡패짓을 벌이면서 구아노 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 이민을 빚기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사기를 당해 새똥으로 가득한 섬으로 끌려갔죠.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하루 구아노 할당량은 5톤이었기 때문에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아노로 쌓아올린 인구 성장에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수백 년간 천천히 쌓인 구아노를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었죠. 교착 상태에 빠진 인류에게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화학자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프리츠 하버입니다. 프리츠 하버는 1900년대 초 질소화합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에 수백 도의 열과 대기압 수백 배의 압력을 가해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버는 이 실험적 성공을 대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자인 보슈를 영입합니다. 마침내 인공적으로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하버 보슈법이 완성되었고 화학 비료 산업이 시작됩니다. 인류는 더 이상 새똥에 의존하지 않고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과장을 전혀 보태지 않고 말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프리츠 하버 덕분입니다. 하지만 하버에게 감사의 마음만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버가 첫 공장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버는 독일의 무기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하버에게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폭탄의 재료는 비료와 마찬가지로 질소에 변형된 형태인 질산염이었는데 마침 그가 세운 공장은 질산염을 만들 수 있었죠. 결국 하버와 보슈가 세운 공장은 비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폭탄을 만드는 곳으로 변신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인류를 말살하기 위한 기술로 순식간에 바뀐 것이죠. 하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학자인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독가스를 만드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만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오히려 사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직접 전장에 나가 독가스 사용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전쟁의 당사자들 모두 독가스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버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하버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버는 인류에게 화학 비료를 선물해준 공으로 노벨상을 수여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버는 그토록 충성을 다한 국가로부터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하버는 유대계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현재 약 30억 명의 인구가 하버가 만든 기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버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니 그를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유용하지만 좋은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식량 생산에 기여한 또 다른 사람은 노먼 볼로그입니다. 볼로그는 강한 저항성과 다수화기 가능한 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20세기의 녹색혁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하버가 30억 명의 생명을 지구에 불어넣었다면 노먼 볼로그는 10억 명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30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하버의 30억과 볼로그의 10억을 합치면 70억입니다. 나머지는 유전공학과 새로운 기술의 몫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식량 생산의 전환점을 계속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로 지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로 인해 식량의 생산이 산술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이 멜서스가 틀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덕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구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구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구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아동 노동이 줄어들고 피임을 하며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국가의 인구 모델은 지수함수가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라 불리는 S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멜서스가 틀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식량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선진국의 인구는 정체되고 있으니 멜서스의 생각은 지나친 걱정에 불과해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의 예언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우리의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1965년에 비해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고 한 가정당 1명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계 전체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환경과 에너지라는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를 부양하는 핵심인 합성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 즉 화석연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질소에 대한 의존을 에너지에 대한 의존으로 맞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비료와 식량을 생산하면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질소 비료만의 생산이 전체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4.3%입니다. 그리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이 농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규제 없이 실컷 배출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는 1578기가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인 82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됐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된 기후협약들은 의미 없는 말뿐이었죠. 지구온난화가 일으키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의 문제는 가난한 국가일수록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큰 기온 상승을 맞이하는 국가들은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의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크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30년 뒤에 지구의 온도는 2도 상승하고 80년 후에는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작물의 수확량은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작물의 수확량은 현재의 인구조차 부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온이 4도 상승한다면 약 551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비용은 전 세계 부의 2배 규모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과 세계적 빈곤의 문제를 못 본 척 회피하거나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책임을 져버리는 것인과 동시에 멜서스의 망령은 바로 우리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길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곤층에 속해 있는 국가의 소득 수준을 빠르게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의 인구 성장을 둔화시키고 멜서스의 망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지원과 관심은 지구를 살리는 이성적으로 올바른 결정인 동시에 인도적으로도 올바른 결정인 셈입니다. 전 지구적 재난을 막으려면 세계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오픈엔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엔즈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모토로 고통받는 저소득 국가의 가정에 정수 필터를 보급하고 한 마을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매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엔즈의 자세한 활동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니버스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아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위니버스의 콘텐츠가 충분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정기 멤버십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